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정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한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조심하며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원수마귀도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들이 심겨졌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들이 심겨지고 있고 어떤 말씀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삶의 상황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빼앗기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며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인식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15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단의 악행을 조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혼구원과 전 세계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단도 그러한 성도들을 자신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낌없이 주는 자라면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천국과 천사들이 당신을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사단도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공격합니까? 사단은 당신의 직업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저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당신의 돈을 노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공격하면 당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이 당신의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이 당신의 영감이자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삶과 재정을 모두 헌신하게 만든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이나 재정을 헌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에게서 말씀을 빼앗거나 낙담케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문제가 생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당신의 심령에 있는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항상 영 깊은 곳에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으로 당신을 가르치는 교제 가운데 늘 거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에 더욱 헌신할수록 당신은 더욱 영 안에서 깨어 사랑과 겸손으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하십시오. 자주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게 지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귀가 무엇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길가와 같은 심령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고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구원받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러한 말씀들이 한 10년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현장에 연결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가져올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해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단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오해와 공격과 손해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거나 실패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길 때뿐입니다. 내 안에 심겨지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말씀을 내가 결코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믿음 위에 서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심겨진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거나 도적질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길 원하고 방황하며 갈급해하며 상처받고 찾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가길 원하도록 만들었던 그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복음을 향한 나의 열정과 복음을 향한 나의 헌신을 심어주었던 그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영혼과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변화될 영혼들과 가정들은 계속해서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지시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무엇도 복음을 향한 나의 최선과 열정을 빼앗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지시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무엇도 복음을 향한 나의 최선과 열정을 빼앗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